최지은 씨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소문은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2011년 북한을 탈출했을 당시에도 마약 밀수를 했다는 최 씨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를 이어간 겁니다. 결국 그녀는 2016년 처음으로 검거됐고 곧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와 유통에 관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도 최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약, 매매, 수수 등 18건이라는 마약 범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는 6개월을 감형받아 1년 만에 석방됐는데요. 최 씨가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마약 담당 형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마약 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용어가 저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마약 사범들끼리 있을 때 다른 마약 사범의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야당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제 의뢰인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엄청 제공한 자료를 많이 내더라고요. 첩보 없이 마약사범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자신의 형량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 그녀는 1심과 2심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마약 세계에서는 야당 노릇은 되게 흔히 말해서 되게 미움을 받는 짓이죠. 어쨌든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파는 짓이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큰 규모로 하면은 무서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얘가 언제든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고 내 손에 쇠고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결국 1년 만에 풀려난 최 씨. 2018년 3월 돌연 중국으로 도피를 감행한 그녀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직접 마약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맥과 마약 투약자를 중심으로 판매 조직을 꾸린 최 씨. 마약 공급망을 손에 쥔 그녀를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쯤에 알바생 하나 구해요. 예, 그리고 일 진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 모든 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판매책 중 일부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이제 뭐를 그 물건을 그냥 배달하라고만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필로폰인 거를.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네 집에다가 내가 마약 가져다 놓고 너네 가족 신고해가지고 내가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최 씨가 마약 소지 등으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지만 곧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의자가 바로 한 달 뒤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마약을 공급하고 있었다. 최 씨의 석방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는 최 씨와 태국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석방 이후 그녀는 태국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 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그녀를 감쌌다는 태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경찰은 시종일관 최 씨를 걱정했습니다. 태국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최지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카지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인터폴,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등의 공조수사 끝에 최지은을 검거했습니다. 적색 수배를 내린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현재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이고 현재 한국 시간은 2시 6분. 그때 뭐 영상 보듯이 잘 아시겠지만 안에서 뭐 일단 반항은 없었는데 약간 이게 막 뿌리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뿌리치기도 하고 또 안에서도 굉장히 또 한국에 안 오려고 좀 뭐 저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수를 많이 쓰고. 현재 최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견 신청 끝에 짧게 만날 수 있었지만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접견, 인터뷰, 뭐 취재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아예 안 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전 일은 이렇게 좀 얘기해요. 일체 응하지 않겠다. 어떤 그것인지 간에 그냥 전체. 며칠 뒤 최 씨는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고 더 큰 거물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으로 보도가 되면 그런 관련 정보들을 PD님한테 제공할 수 있다. 말씀 좀 전해달라. 대검 마약과장 출신의 이영기 변호사는 최 씨에게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퇴약자가 전문적인 공급책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그 여자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 여성이 인적 네트워크 없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여성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더 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불법 마약과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도 마약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더니 오거리 앞에서 오토바이와 차들을 연이어 들이받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로 추돌됐던 오토바이는 쭉 밀려와서 이 턱에 막 부딪히고 저 건너편 차도까지 넘어간 그런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핸들 이런 건 무조건 없고 바퀴만 두 개 있고 몸체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모두 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김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커먼 게 막 하나 날아오는 기라 오토바이 받고 승용차 받고 그래가 뭐가 막 승용차 받고 나는데 날라오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나 정신을 잃어버렸어. 가해 차량이 버스 전면 창문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수술 두 번 했다. 다리하고 그러니까 그건 한 4주 동안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봤지. 30년 동안 운전을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생활 거의 30년째 다 돼가는데 그런 사고는 도심안에서는 일어날 사고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음주를 가지고 뭐 도심에서 140km, 130km 이렇게 잘 못 밟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신경세가 있는 게 있네. 그 우리 수사관들이 그런 쪽으로 또 조사를 했고. 그 대마 그 합성인데 좀 하여튼 뭐 일반 대마보다는 섹사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것도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또 이제 5F-MDMA 피카라고 하는 그 합성 대마류고요. 빨리 중독되고 빨리 증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사망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대마보다 위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시간 공간까지 다 왜곡이 돼 버리니까 이제 뭐 빨리 달려도 달리는지 모르고 그게 이제 자기가 차를 운전한다는 걸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도 이럴 수 있죠. 일반 대마초에 방향제 원료를 섞어 만든 게 합성 대마.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이상 강해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종 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값은 싸고 위험성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저희가 역과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역과 과정이 확실치 않다. 지금 원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중국 제조 공장이든 멕시코 제조 공장이든 그 역과 과정이 용량이 정확하지 않다. 하나를 먹어도 치사량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6,000여 명. 그중에 2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 또 신종 마약들이 보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나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또 요즘 해외 직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SNS를 능수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나이 23, 동재 씨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방송사에서 온다 했을 때 가면을 써야 될지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약이 좋은 게 아니고 힘든 거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 힘듦을 좀 이렇게 가면 없이 얘기해 볼까 해 가지고 응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제 대마초 같은 걸 알려주기 시작했죠.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로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는 한때 마약에 취해 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다 마약까지 손을 댄 동재 씨. 여러 번 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텔레그램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세 번까지도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샀거든요. 약이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딜러는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엄마, 부모님 돈도 많이 빼서 먹고 어린 나이에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약을 샀죠. 약을 끊은 지 한 달째, 동재 씨는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샀던 포장했던 거랑 똑같이 포장이 돼 있네요. 어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 눈물 나네요. 아, 못 보겠어요. 보기 힘드세요? 동재 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짜 말 끊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접하는 건 쉬운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말 때문에. 마약을 판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거고 마약을 가르친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누군가를 죽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으니까. 약물 중독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시스템을 더 공고히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랑 또 달라요. 그래서 갈 병원이 별로 없어요. 입원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병원은 21곳, 병상 수는 292개에 불과합니다. 각 병원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마약은 없어요. 조금 마약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예, 마약 주장을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은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쪽은 뭐 따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독 전문 선생님께 안 그래도 이번에 퇴사를 하셔서 중독 전문 선생님은 지금 현재 안 계세요. 전문 병원인데도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형사 처벌로는 이들의 마약 중독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치료 재활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마약은 불법이지만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도움을 받은 민영 씨는 작년 8월 이후 약을 끊었습니다. 뭐 타고 왔어? 저 지하철 타고 왔죠. 네. 저는 애초에 약이나 이런 거 아예 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음악으로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약을 건네주고 그냥 진통제라고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는 거고 고통이 그냥 없애준다, 합법이다. 그렇게 3년을 중독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펜타닐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에서 약물 중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약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서 다 끊어냈고 아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도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왜 그랬나 싶어요. 제가 왜 그랬나 싶고 누가 궁금하다 하면 하지 마라. 이건 진짜 죽는다. 이거는 하지 마라. 센터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휴대전화를 반납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마약을 사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배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웠기 때문에 환자들도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 누구에게도 이 마약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약으로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마약에서 벗어나는 일은 혼자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약에 대한 갈망이 찾아오지만 동재 씨는 지금 최선을 다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약의 끝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소외받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교도소에 가는 게 마약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저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4대 강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약 14%인데 마약 관련 범죄는 약 36%에 이릅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치료와 재활에 힘을 써야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전문 치료병원 가운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적은 이유는 국가가 지원하는 한 해 예산이 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당사자는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는 위협이 되며 또 국경을 넘어서 국제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한때 연예인이나 재벌 2, 3세의 일탈 행위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어느새 평범한 직장인 또 10대 청소년 사이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부터 치료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은 누구나 시작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아무나 빠져나올 수는 없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